수의사는 작은 고기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취급합니다. 그래서 장고기들이 많죠. 토종촌은 항상 장고기가 많아요. 요거는 일주일 전인가 농암지에서 발생한 거. 큰일 났다 이거. 고기가 왜 이렇게 많지? 저보고 100마리는 잡았다. 나 사모님하고 사장님 같이. 뭐 물 빼기 전이니까 지금 물 빼고 나면 또 달라지겠죠. 농암지를 향하시기 바랍니다. 요건 일주일 전, 물 빼기 전 조항이에요. 어쨌든 너무 기뻐서 제가 또 정보를 주니까 고마워서 오늘 이렇게 톡으로 일주일 전 물빼기 전 조항을 주셨어요. 물빼기 전 농암지 조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. 또 여기에 속고 와서 고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하면 안 돼요. 물 빼면 또 이거보다 덜할 수 있습니다.